그러니까 대통령 하나만 바뀌었지.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하나만 바뀌었어요. 하나만 바뀌었지. 그 밑에 수종들은 바치는 함께 협력하는 장 차관을 비롯하여 전혀 모르는 거예요. 전혀 모르는 거예요. 전혀 모르니까요. 또 다음 주에 5.18 때 가서 뭐 전 국회의원 총동원령 내려놨다 그러더라고요. 자,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데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학술 논쟁도 많이 붙었고, 지금 제가 광주사 때 발언 이후로 지금 우파 진영에서 극렬하게 지금 막 3355 지금 막 토론회가 붙고 지금 이제 일어났습니다. 일어났는데, 자, 그래서 그래도 하늘의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를 뭐냐,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어 주셔서 이제 5년이 연기가 된 겁니다. 다시 한번 선택할 기회를 하나님이 5년 동안 준 거예요. 1년 지났으니까 4년 남았죠. 그래, 너희들 다시 한번 선택해봐. 뭐, 대한민국에 살 것이냐, 북한에 살 것이냐, 다시 한번 선택해봐. 기회가 4년 남았는데.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속에는 뭐가 드느냐. 선거운동 기간 중에 대구에서 발언한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윤석열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많이 해도요, 사람이 그 속에 있는 속내를 드러내는 연설은 한두 가지입니다. 이승만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윤석열 속에 들어있는 정체성 내지는 한이라고 봐야 됩니다. 사람마다 한이 다 있는데 윤석열을 해독하려면 이걸 봐야 됩니다. 이걸. 저는 선지자입니다. 선지자이기 때문에 많은 연설을 듣고 해도 내가 딱 보면 압니다. 아, 저 사람 속에는 뭐가 들었다. 그래서 내가 윤석열을 위해서 생명을 건 겁니다. 바로 이 연설을 듣고, 자, 보십시오.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, 그리고 우리 든든하고 멋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,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경북을 찾으니 참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집니다. 당이 어려울 때,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할 때 우리 경북 도민 여러분들께서 굳건히 이 나라와 당을 지켜주셨습니다.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국민의힘 당 후보로 만들어주셨습니다.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을 좀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다른 말씀을 좀 먼저 조금 올리겠습니다. 오늘 이 경북에 내려오는 동안에 저와 제 처,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사찰 당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. 스탑. 여기서 정지. 자, 여기서 공식 연설문을 읽다가 끊어놓고 내가 먼저 개인적 말씀을 드린 이게 진실입니다. 원고 써준 대로 읽은 것은요, 그건 다 예의입니다. 예의. 맞아. 내가 공식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개인적 말씀, 이 개인적 말씀 이겁니다. 이거. 자, 계속 진행하세요. 이 공수처라는 게 누구는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. 이 공수처를 만들려고 국민들을 얼마나 속였습니까? 검찰 개혁해서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을 위한 공정한 검찰 만들겠다고 이 공수처 만든 거 아닙니까? 결국 국민을 속였죠.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떤 조항이 들어갔어요? 건경이 가지고 있는 수사 사건 첩보들을 자기들한테 무조건 이관을 하고 자기들이 안 한다고 할 때 가져가라 하는 이런 것을 박모 의원이라는 민주당 의원이 이거를 쑥 집어넣으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이게 완전히 사찰 정보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. 사찰 정보기관을 왜 두겠습니까? 부패해서 두는 겁니다. 걸릴 게 많기 때문에. 아니,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
특권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?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. 어? 대장동 특검 하자 그러니까 제가 대검 중수부 과장할 때 10년, 11년 전에 했던 그 사건에 무슨 고발 사주까지 끼워넣어서 하자고 그래서 저는 하라 그랬습니다. 왜냐? 걸릴 게 없으니까.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안 합니까?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. 오래전에 그야말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많은 분들이 해올 때 거기에 끼어가지고 이런 좌익 혁명 이념 그리고 북한의 주사 이론 핵심이야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낑겨가지고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그렇지.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집단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. 자, 스탑. 이것이 바로 윤석열입니다. 윤석열 속에 있는 이것이 바로 한매친 것인데 문제는 이때 이 생각을 한 것이 언제냐.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예요. 현역 검찰총장.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3대 악법을 통과할 때에 국민의힘 정당들이 강렬하게 저항을 했어야 돼요, 안 했어야 됩니까? 했어야 되겠죠. 검찰총장이 저쪽 편에 속한 검찰총장이 문재인이가 이면 검찰총장이 벌써 3대 악법은 잘못된다는 것을 문재인의 검찰총장이 벌써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 바깥에서 야당이 단식 투쟁을 하든지 이 모든 책임은 황교안이가 져야 되는 거야. 안 하는 거니까 검찰총장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도 못하고 이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정당의 현재 국회의원들의 멤버들도 똑같은 짓이야. 똑같은 짓. 뭐를 원해. 대통령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야. 지금. 에?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다들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경북대구 연설을 해독을 안 하는 거예요. 지금 국민의힘 정당 국회의원들이 말이야. 그래서 전후무 정당 가지고는 반드시 윤석열도 또 탄핵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. 어? 대통령 혼자만 바뀌었다 이거지. 들어보세요 마무리. 자기들끼리 갈라먹고 자기들끼리 갈라먹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편은 뭐 사찰이고 또 그 사이버 전사들 있잖아요. 우리가 소위 뭐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인격 말살을 하고 그렇지. 머리를 둘 수 없도록 만듭니다. 웬만한 배신과 용기가 없으면 이 무도한 집단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도록 아주 이렇게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어요. 시스템을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 뭐 원로 정치인은 20년을 간다, 50년을 간다 하면서 그렇지. 뭐 나라 말아먹을 일 있습니까? 그러니 그 사이에 전문가를 쓰겠어요. 전문가가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해먹는데 지장이 있죠. 어? 그러니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그 무능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뭐 사찰해. 이 과거에 권위주의 독재 정부가 하던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경제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. 맞아요. 이 정도는 뭐 했습니까? 그렇지. 어? 자, 스탑.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1년 집무한 그 모든 내용이 이 연설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. 연설 안에. 예. 한미동맹 일복원. 이게 벌써 여기에 벌써
내가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작심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. 네. 그걸 1년 동안 진행해서 대박 터진 거 아닙니까, 솔직히. 예.